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소식으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확진자는 사흘째 4천 명 안팎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백신을 두 차례 맞고도 코로나에 감염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정부는 오늘 하려던 방역 대책 발표를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뤘습니다. 첫 소식 박창근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이 요양시설에선 지난 20일 직원이 처음 확진된 뒤 모두 14명이 감염됐습니다. 14명 중 13명은 기본 접종을 완료한 돌파 감염 사례였습니다. 또 8명은 화이자 백신으로 3차 추가 접종을 받았는데 이후 2주가 지나진 않았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돌파 감염 비율은 빠르게 늘며 64%까지 치솟았습니다. 방역 당국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전 국민의 79.4%가 2차 기본 접종을 하였음에도 확진자 중 64%가 돌파 감염에 해당되고 특히 60대 이상의 확진자 중 85%가 돌파 감염자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617명으로 나흘 연속 최다치를 바꿨습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12명 수준이었던 사망자도 어제와 오늘 연이어 39명이 나왔습니다. 4차 유행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핵심 방역 지표 모두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정부는 오늘 하려던 방역 대책 발표를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특별 방역 점검 회의가 끝난 뒤 오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주말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도 했습니다. 방역 패스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방안,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정부와 전문가, 자영업자 간 이견이 많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 상황을 급박하다고 진단한 정부가 망설이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